제 1장입니다. 챕터 1 인트로듀싱 필릭스 피닉스 이 부분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도 빠뜨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제들의 흐름이에요. 기본적인 이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제 1장의 주제인데, 그리고 프레젠스와 라이브 뷰, 여기에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도 이렇게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파트 1 빌딩 위드 펑셔널 MVC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이죠. 레이아웃 오브 더 랜 이 부분인데, 요걸 같이 1장과 2장을 묶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번 그러니까 1장에 해당되는 샘플 코드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 뭐 1장은 어떤 샘플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제 2장에서부터 이제 실제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Getting Started입니다. Getting Started 열어보시면은 Hello와 Listing이 있어요. 요 Listing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가한 기본적인 피닉스 앱에 우리가 추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헬로우는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리스팅에 있는 요 내용을 합치면은 요 헬로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요. 자, 그 과정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와서 아마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이전에 우리 봤던 게 엄브렐라 앱이었잖아요. 엄브렐라의 럼블 앱이었죠. 여기서 빠져나왔어. Getting Started 디렉토리로 가서 거기서 헬로우죠. Getting Started에서 헬로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첫 번째가 믹스 뎁스 업데이트 올입니다. 그죠? 해서 요 명령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올 옵션을 주셔야 돼요. 올 옵션을 주지 않고 믹스 뎁스 업데이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믹스 뎁스 겟도 해보시고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해서 어쨌거나 디펜던시를 쭉 추가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그죠?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왜냐니까 지금 있는 책이 나온 것은 2019년 10월경에 출판된 책입니다만은 소스 코드는 무려 2년 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를 안 해놨어요. 자, 그거 한 가지가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는 Mix Act to Create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면 뭔가 컴파일링하면서 쭉 초기화되죠. 우리 헬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러한 헬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 그 다음이 지금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 왔죠. The database for Hello Lip has already been created.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CD asset. asset에서 npm install. 다음에 pulse 옵션을 줬어요. pulse 옵션을 줬어. 이 asset에 있는 패키지 JSON에 있는 이 내용들을 쭉. 그죠? 자바스크립트 관련 모듈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게 이 내용이죠. CD asset. npm install pulse 옵션을 써서 설치를 하고, 그럼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hello 디렉터리로 와야겠죠. hello 디렉터리로 와서 ix mix phoenix server 하면은 ix 환경과 phoenix 서버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get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있는 코드들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왔느냐 하니까 이렇게 Phoenix Framework 이게 지금 localhost 4000번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hello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뜨네요. 그러니까 패스가
hello name이 있어요. 그리고 get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요 디렉 이렇게 했을 때 page pass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hello만 했으면 안 되고 hello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Jupyter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hello web의 hello controller의 world라고 하는 액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hello Jupyter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자, 요 흐름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한번 체계적으로 천천히 한번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보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제 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친 내용들은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피닉스 메커니즘, 피닉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을 제가 한국어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요 본문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피닉스를 만드는 것, 뭐 피닉스 만드는 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아시죠? 믹스 뉴 피닉스 서버잖아요. 그죠? 믹서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지게 되면은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있는데 항상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 부분입니다. 그리고 웹 부분 두 가지 합쳐져요. 그래서 만약 헬로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헬로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헬로우 웹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요. 그죠? 서로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얘와 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얘가 담당하는 것은 비즈니스 로직 로직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얘는 웹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서로 독립적인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다시 부연적으로 할 내용 설명드릴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요거 헬로 웹이 동작하는 순서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펑셔널입니다. 현재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예요.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앵귤러나 리액트나 뷰하고는 완전히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다른 것이 뭐냐니까 펑셔널 할거 펑셔널과 우리가 알고 있는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이 뭐냐?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스테이트를 관리하느냐는 요게 차이점이에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차이가 따에 따라서 펑셔널과 OOP가 다르지는 거죠. 그죠? OOP는 우리가 알다시피 클래스라고 하는 구조. 그죠? 클래스는 뭐가 있나요? 클래스는 프로퍼티라고 표현할까요? 프로퍼티 더하기 메소드. 요게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되는 것이 OOP 방식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죠. 그죠? 근데 펑셔널 방식은 펑션 자체가 펑션 themselves가 스테이트를 관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펑션이 A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B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B라는 펑션이 있고 C라는 펑션이 있고 D라는 펑션이 있죠. A라고 하는 펑션의 인풋으로서 어떤 인풋 아규먼트가 들어가죠. 그죠? 아규먼트가 들어갑니다. 아규먼트가 들어가서 이 아규먼트를 A 펑션이 가공을 해서 뭔가 리턴을 하죠. 그래서 리턴되는 리턴 밸류. 리턴드 밸류를 도출하죠. 그럼 이 리턴드 밸류 자체가 B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얘가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B 역시도 뭔가 펑션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return the value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또다시 C에게 전달되고 C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B로부터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다시 얘가 D에게 전달되는 거죠. D도 마찬가지 return the value를 한번 배우는 거죠. 이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표시한 겁니다. 요렇게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파이프. 요렇게 돼요.
조금 더 보기 좋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탭. 아, 탭은 안 먹히네. 자, 이렇게 되고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들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뭔가 값이 있었겠죠. 아규먼트 처음에 input value라고 할게요. input value가 있으면은 이 input value가 b와 c와 d를 거쳐서 최종 last returned value. input value로부터 the last returned value가 도출되는 거죠. 스테이트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스테이트가 a 펑션에서 state 1이 되는 거. state 1. 다음에 b 펑션을 거쳐서 state 2가 되고. 잘 안 끊기나요? 자, state 2 되고. 그리고 다시 c를 거쳐서 state 3가 되고 d를 거치면서 last state가 되는 거죠. 3 4. 스테이트가 하나씩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가 1번이 되겠네. 얘가 스테이트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2번, 얘는 3번, 그렇죠? 얘는 4번.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펑션들 간에 스테이트가 전달됨으로 해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펑션 A가 자기가 자기를 호출해서 스테이트를 계속 관리해 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파이프입니다. 펑션 파이핑. 그리고 다음에 5번에 리컬시브 펑션 같은 경우는 시브 펑션.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거죠. A function sends its return value. Return value. 이게 state잖아요. State 누구에게 보내냐 하니까 to itself.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이게 recursive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였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우리 봤었죠, 그죠? 자,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OP의 차이점인데, 그렇다면 이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니까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state 1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이 state 1이 뭐예요? 얘가 바로 user input입니다. user input 또는 주소창에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 브라우저 어드레스, 어드레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스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있는 요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지금 헬로 주피터라는 걸 입력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은 이런 게 나타나고 헬로 주피터라는 걸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헬로 주피터가 리턴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최초 인풋은 뭐예요? 최초 인풋은 헬로 주피터라고 하는 주소창에 들어가 있는 얘가 인풋입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값은 뭐죠? 마지막으로 리턴되는 값이 헬로 주피터라고 눈에 보이는 요거 이 화면이란 말이에요. 웹 페이지.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처음에 스테이트 1이 이런 뭐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 클릭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것이 state 2를 거치고 이것이 state 3를 거치고 줄줄줄줄이 가서 마지막 뭐 last x까지 갔습니다. 이 x가 뭐라 말이에요? 얘가 웹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functional web framework. 대략적인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어떤 뭐 다른 루비나 이런 프레임워크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스테이트 X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거치게 되나요? 이러한 스테이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을 한 것은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리컬시브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웹 프레임워크는 요 파이프 방식입니다. 파이프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웹 프레임워크가 바로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 피닉스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펑션. 원 라지 펑션. 그 펑션의 이름이 피닉스예요. 그죠? 이 펑션을 거쳐서 이 펑션의 피닉스의 어떤 인풋이 있을 것이고 인풋이 있고 다음에 이것이 아웃풋 리턴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풋은 뭐예요? 아웃풋은 웹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웹페이지. 인풋은 뭐죠? 인풋은 주소창 어드레스라고 하죠. 일단 어드레스이거나 혹은 유저 인풋 인풋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저 인풋을 받아서 웹페이지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죠? 피닉스라고 하는 펑션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펑션 A function can be made of several or many other functions 하나의 펑션이 다른 펑션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gain and those other functions themselves 얘네들 자신도 마찬가지로 can be of made of many other function many other functio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들의 계층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programming은 a hierarchy of function 펑션들의 계층 구조가 됩니다. 피닉스라고 하는 큰 펑션이 하나 있고 이 펑션은 여러 개의 펑션들로 구성되고 그 여러 개의 펑션들이 이런 단계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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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를 거쳐서 결과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웹페이지를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이런 게 스테이트 3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스테이트 1이 스테이트 5로서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